제가 아까 들어가기 전에는 당연히 사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죄가 나올 거라고 역시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오늘 사법부가 굉장히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나라가 정상화되니까 이제 사법부도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제는 조국 딸 조민 조속히 검찰이 기소를 해서 이 조국 일가 조국 가족들의 범죄가 반드시 이제 단죄해야 된다. 라는 데 함께 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일단 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고요. 네, 재판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 조국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증이라는 당시의 상황과 저희가 발언이 나오게 됐던 경위 이런 것들을 잘 객관적으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뭐 저희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하여간 각별히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런 조금이라도 팩트 체크라든지 실수가 없도록 충실한 방송을 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조민 씨에게 한 말씀을 재판 선고 끝나고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려주시겠어요? 뭐 조민 씨 요새 유튜버로 계속 잘 나가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제 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도 있고 비슷한 재판들이 남아있는데 네. 어떻게 이제 예상하시고 또 어떻게 좀 대응을 뭐 하실 생각이신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그 대선 때 관련했던 발언들도 역시 비슷한 저희가 이제 이재명 오히려 이제 법무부 장관보다도 더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의 발언들이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발언들은 오히려 이번처럼 이렇게 허위 사실임이 명백한 것들도 아니고 저희가 어떤 특정한 사실을 적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이렇게 뭐 암시했다는 식으로 이상하게 그러니까 저희도 특별히 방어할 수가 없도록 이상하게 뭐 모든 뭐를 다 말을 짜맞춰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희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점들을 충분히 밝혀 나가면 그 사안들도 저희가 무죄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말씀해 주신다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조민 씨에 대해서 이제 장학금 문제라든지 뭐 유급 문제라든지 상당히 많은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민 씨가 다 고소를 한 사건이고 다른 부분은 이제 수사 과정에서 다 이제 무죄로 밝혀지고 사실임이 증명이 됐고 심지어 이제 그 문제로 이제 정경심 교수가 이제 그 법적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제기한 수많은 의혹 중에서 모든 것이 다 진실을 밝혀졌고 딱 하나 조민이 타는 그 외제 승용차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한 문제로 남아 있었는데 그거 하나가 지금 이 재판까지 와서 저희가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 굉장히 저는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마지막에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셔서 그 저희가 그동안에 취재한 부분들이 그 공적인 측면이었다는 것을 좀 알려주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죄 판결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네. 허위 사실이었다는 점에서 좀 앞으로 뭐 방송이나 이런 거할때뭐 주의해야겠다거나 뭐 반성 네. 이런 의사를 밝히실 생각 없으신가요? 저희가 유튜브 방송을 할 때, 그러니까 10개의 의혹 중에서 9개가 맞아도 하나가 틀려도 그게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이번에 실감하게 됐고요. 앞으로 더욱더 철저하게 취재하고 검증해서 더욱더 이제 안정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씨한테 하고 싶으신 말은 마지막 제가 외제차를 탔다고 했다는 발언이 본인에게 큰 상처가 됐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다고 지난 재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유튜브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그렇게 본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사실 제 사과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